요한계시록 9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둘째 화이죠. 두 번째 화. 다시 말하면 기병대의 재앙인데요. 두 번째 화, 기병대의 재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오리로다. 두 가지 화는 여섯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 것입니다. 또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것이죠. 그래서 첫째 화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므로 인해서 초자연적인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화는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실행이 되어지는데 기병대가 나오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초자연적인 기병대예요. 메뚜기도 지하에서 올라오고요. 또 이 기병대도 지하에서 올라오는 이 지옥의 기병대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화가 진행이 될 때, 그때는 또 이제 다음번 세 번째의 이 대환란을 설명하는 호리병의 일곱 재앙. 그것이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그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마지막 절까지 둘째 화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고요. 또 11장 중반에서 셋째 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10장과 11장 전반이 나오죠. 그래서 10장은 작은 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삽입장이고요. 또 11장 전반부에서는 두 증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삽입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하여 놓은 내 천사를 풀어주라고 하니 그 내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월일시를 위하여 예비해 둔 자들이라.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대환란의 끝의 상황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나타나기 전에 땅의 4분의 1을 1이 죽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6장 8절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이 일이 먼저 일어나고요. 땅의 4분의 1이 먼저 죽고 4분의 3이 남았죠. 그 4분의 3 가운데서 이제 3분의 1이 본문에서 이렇게 이 기병대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요한계시록에 특히 이 음성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알 수 있는 음성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음성이에요. 본문도 그렇죠. 한 음성이 나는데 누가 말하는지 잘 모릅니다.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하여 놓은 내 천사를 풀어주라 하니 그 내 천사가 풀려나더라. 이 유프라테스, 이것은 대환란의 중심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고대에는 사탄의 자리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이 부분이 예레미야 46장에도 나타나는데요. 이집트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46장 1절에 보면 이방인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이집트에 대한 것이며 이집트의 파라오 느코 왕의 군대에 대한 것이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 제4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프라테스 강가 칼크미스에서 친그 군대에 대한 것이라. 이거는 뭐이 세속사회에서도 너무 유명한 전쟁입니다. 칼크미스 전투. 여기서 완전히 이집트가 망해버리죠. 유프라테스가 나옵니다. 너희는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싸우러 나가라. 너희 기병들아, 여기도 기병이 나와요. 말에 안장을 지고 타고 투구를 쓰고 나서라. 그 창을 갈고 갑옷을 입으라. 주가 말하노라. 어찌하여 그들이 놀라서 물러나는 것을 내가 보았는고? 또 그들의 용사들은 패배하여 급히 도주하며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두려움이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감한 자도 피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북쪽을 향해 넘어지며 쓰러지는도다. 홍수처럼 올라오며 그의 물결이 강들처럼 움직이는 이 자는 누구냐? 이집트가 홍수처럼 일어나고 그 물결이 강들처럼 움직이는도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올라가서 그 땅을 덮으리라. 내가 그 성읍과 그 안의 거민들을 멸하리라 하는도다. 너희 말들아 올라오라. 너희 병거들아 사납게 달려라. 용사들아 나올지니라. 방패를 잡는 에디오피아인과 리비아인과 활을 잡고 당기는 리디아인이나 나올지니라. 그날은 만군의 주 하나님의 날이요 복수의 날이라. 그가 그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리라. 칼이 삼키며 또그 칼이 물리도록 먹고 그들의 피로 마시리니 이는 만군의 주 하나님의 유프라테스 강가 북쪽 지방에서 희생을 낼 것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과 이집트 파라오와의 전쟁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집트가 이제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적으로는요, 그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얼마만큼 끔찍스러운 전쟁이 벌어질 것이냐.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중심되지는 장소가 유프라테스 계속해서 나오죠. 이 칼크미스 전투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그 배경이 이제 재림 때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한번 우리가 보는 것은 역사는 비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바로 대환란 때에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실체 그것을 조성해 주는 것이죠. 유프라테스의 결박하여 놓은 내 천사를 풀어주라. 천사가 결박당했다. 좋은 천사는 아니에요. 아무리 천사라고 하는 이름이 좋은 이미지를 준다 하더라도 결박을 당했다. 그것은 좋은 천사는 아닌 것입니다. 그 천사가 풀려났지요. 15절에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그래서 이 기병대는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보통 사람들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 가운데서요, 보통 사람들이 있죠. 초자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의 말들이 있죠. 좋은 말도 있고 아주 아라비아 말 같은 거 유명하죠. 그다음에 이 초자연적인 말들도 있는데 그것은 좋은 쪽으로 쓰여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흰 말을 타고 오시죠. 그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따르죠. 초자연적인 말들이에요. 또 병행해서 악한 말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사탄의 군대가 있는데 초자연적인 그런 군대도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다양한 그런 존재들이 기록되고 있죠. 몇 가지 예를 들면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바로 엘리야가 엘리사로부터 분리돼서 올라가는 장면이죠.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열왕기하 6장 13절 그 이후에서는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에 그 종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그 적국의 군대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겁을 집어먹었죠.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였죠?
주여 내가 청하오니 그의 눈을 여시어 그로 보게 하소서. 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뭐가 보였죠? 보라, 엘리사를 에워싼 말들과 불병거들이 산을 가득 채웠더라. 육신의 눈으로 볼 때도 군대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이 초자연적인 군대들이 그 뒤에 둘러쌌을 때에요. 비교가 되겠습니까? 암시를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불러내리실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19장 여기 11절에서도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고 이제 오시는 부분입니다. 14절에도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재판관계 5장에 보면 나귀들이 나오거든요. 두 군대가 따르는 것입니다. 한 군대는 그리스도인 군대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제 구약 성도들로 이루어진 군대예요. 그래서 흰 말을 타기도 하고 나귀를 타기도 합니다. 사탄은 사탄의 군대가 있는데 12장 7절에 보면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랬죠. 그 대상들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영적 존재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대표적인 본문으로 해서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그러죠.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 이거 바로 영에 속한 전쟁인데 정사와 권세, 그것을 대상으로 싸우는 전쟁이다.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대상은 영적 존재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배제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이때가 되어지면 또 달라요. 이때가 되어지면은 영적 존재들과 영적 존재들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둘째 하늘은요. 셋째 하늘과 첫째 하늘 사이에 둘째 하늘은 이 더러운 영적인 존재들로 가득 찼어요. 거기 올라가면 안 됩니다. 둘째 하늘로 올라가면은 이 더러운 영들의 소굴로 그러니까 자진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길을 쓰고 그 둘째 하늘을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탑, 그 역사부터 시작해서 그 시도는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결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정작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도움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도움을 받겠다. 그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탄의 군대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 군대는 사탄의 기병들로서 동쪽으로부터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이죠.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쏘더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래서 왕들이 이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기병대 수가 2억이라고 했는데 천사는 몇이라고 그랬죠? 넷입니다. 넷.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공평하게 분배한다고 한다면 한 천사가 기병대 몇을 통솔을 합니까? 5천만 명. 5천만 기병을 통솔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팔레스타인으로 그렇게 향하는데 그때가 정해졌다 그랬죠.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 월, 일, 시를 위하여 예비해둔 자들이라. 그때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되어지면 풀려나는 것입니다. 잠깐 비슷한 경우를 하나 보는데
이집트에서 열 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마지막 재앙이었었죠. 첫 태생을 죽이는 재앙이었었는데 언제 일어나나요 그것이? 한밤중에 일어난다. 그때가 되면 이제 죽음의 천사가 활동을 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7장 12절에서 그 짐승들의 나머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들의 권세는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한 시기와 때 동안 연장되었더라.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의 목적은 지금까지 살아남은 자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데 있습니다. 17절에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그리스도인도 흉배가 있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의로 된 흉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귀의 군대도 흉배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불과 제신수와 유황으로 되었습니다. 그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입에서 나오는 것도 세 가지예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어떤 사람들은 불에 의해서 죽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유황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연기에 의해서 질식해서 그렇게 죽겠죠. 3분의 1이 죽어요. 그래서 17절에서 이 말탄 이 기병들이 오는 것이 이사야 5장 26절의 그 관련 구절로 그렇게 제시되어 있죠. 또 그는 먼 곳에서 민족들에게 길을 높이시고 땅 끝에서부터 그들에게 소리를 내시리니 보라 그들이 빠른 속도로 오리라. 이 느부갓네살과 관련돼서 또 메레 페르시아와 관련되어서 역사서에서 계속 기록된 내용들은요.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기록된 내용들일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내용은 바로 느부갓네살이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을 이중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중 적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더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하나는 역사적으로 적용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앞을 내다보는 것인데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약 성경으로 다시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적용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예루살렘은 또 한 번 정복되죠. 재림 때에 그 팔레스타인 땅이 침공당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4절에서도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으며 내가 불붙은 자들 곧 사람들의 아들들 가운데 누워있으니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20절에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귀는 이 세상의 신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이죠. 세상이 끝날 때까지 마귀는 항상 자기 편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교회가 있고요. 사탄의 신부가 있고 자기 성경이 있습니다. 사탄의 성경이 있어요. 자신을 숭앙하는 경배자들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되는 것이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천년이 끝난 다음에 잠깐 놓여지죠. 그럴 때에 자기 사람 다 불러 모은다고요. 다 모이라 그랬더니 바다에 모래처럼 모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천년 동안
직접 통치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으면서 그 통치를 직접 받았으면서 마지막에 반란의 기회가 주어지자 모이는 것인데, 그것이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육신에 관해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된다. 믿은 지 10년이 되었는데 20년이 되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그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완고해집니다. 지금 여기 환란의 끝이잖아요. 이 환란의 끝에 올 때까지 얼마나 죽을 기회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죽을 기회들을 계속 넘기는 거예요. 또 넘기고 또 넘기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 왔는데 이 정도 되면 무릎을 꿇어야죠. 그러나 무릎을 절대로 꿇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다 자연현상으로 돌리는 거예요. 다 우연으로 돌리고 다 재수없는 그런 말로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이상하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이라든지 또 일상적인 일 가운데서는 절대로 하나님 탓하지 않으면서 무슨 재앙만 나오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없던 하나님을 찾는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더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난이라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구원받을 기회가 되어지지만 똑같은 고난인데 어떤 사람은 더 하나님을 모독하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은 어떤 책임도 없어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주는 고난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고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사생아가 아니에요. 그것은 친아들이라. 그 친아들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은 모두가 선한 목적이죠. 그런 목적으로 주는데 그 목적에 동의한 사람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라고요. 단단해진다고요. 더 이상 기만당하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그만큼 속았으면 충분한 거예요. 이제는 계속해서 방어적인 삶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생산적인 삶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시간이 지났으면 손익분기점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 죄나 자백하고 또 그 회복시켜 주시면 그 교제에만 급급할 거예요. 이 시대에는 분명히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무궁무진하게 맡겨주셨는데 그 목적으로 은사도 주시고 진리도 허락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호흡도 하루하루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잘못 받아들이면 여기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귀를 계속해서 경배한다고 그랬죠.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들인지 구체적으로 볼까요? 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돈이에요. 금본위주에도 화폐제도가 거기서부터 시작했죠. 그러니까 다 말아먹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찍어낸 화폐 액수만큼 그 가치만큼 금을 중앙은행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다 팔아먹었어요. 다. 이 세상은 완전히 부도난 그 회사이고 부도난 국가이고 그래요. 어차피 국가 부채 없이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빚더미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은으로 만든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 가지 금속으로 만든 그런 제품들, 대표적으로 자동차라든지 여러 총기류라든지 사람들이 여기 너무 집착하죠. 이것이 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건이 어쨌든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공격을 해버리면 그건 탐심이에요. 성경의 탐심은 그것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라 말하고 있죠. 이 마지막 때가 마지막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 사람들의 물질 숭배, 이 돈 사랑, 이것은 아주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돌들로 이렇게 건물들을 그렇게 짓게 되었죠. 이 시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은 집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집 안에서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을 우선시했는데,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집 같지도 않은 집, 장막, 장막하면 좀 고상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말로 그냥 텐트예요. 텐트라고 해서 뭐 이렇게 값비싼 텐트 아닙니다. 그 오랜 세월이 이전에 그 넝마들이요, 거린들이 그냥 비나 겨우 좀 피할 정도로 이렇게 쳐놨던 그런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료들로 인해서 집들, TV 세트, 가구들, 인터넷, 무슨 뭐 지금은 이제 확장하면 유튜브 뭐 이런 것까지죠. 그런 거 없이 못 살아요, 사람들은. 그것이 있어야 비로소 안심하고 산다. 마지막 때는 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안전이 목적이고요, 행복이 목적이고, 평화가 목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교와 상관없이, 인연과 상관없이 하나로 뭉치는 것을 계속해서 찾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돼요.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바벨탑 때라고요. 바벨탑 때.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또 자기들이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회개시키려고 아무리 많이 죽이고 협박하고 상처를 입혀도 사람들이 바로잡을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사람들 자신의 생각인 의지, 그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고집스럽고 훨씬 끈질겨요. 야, 저 정도 고생이면, 저 정도 불우한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을 텐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도 있지만은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안 됐다, 그렇게 동의할 그런 형편이 있는 사람이요, 정작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볼 때, 아, 그렇게 완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환경과는 상관없는 그런 부분이죠. 수십억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이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토네이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지진, 그거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토네이도일 뿐이에요. 지진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모금하자고 하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배경이 어디 있느냐. 이 기후를 주관하시고 자연을 주관하시고 생태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것이냐. 천만에요. 로마서 1장 2절에서는 모든 창조물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다고 말했죠.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정직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양심의 기능을 스스로 인두로 지지지 않는 한, 화인받지 않는 한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그런 찬스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과학자들이거든요.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하나님의 섭리, 질서. 아, 이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지적 존재가 아니면 이것은 창조,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누군가가 개입을 했다. 거기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를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요. 구원받은 그 사람의 죽은 영이 거듭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는 이 눈이 열릴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뉴턴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 과학자들이요. 그 정말로 유리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되는데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버린 거래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신은 수학이에요. 숫자예요. 그래서 그 배후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진리로 인도하는가 하면 이 세상의 신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죠. 그렇게 해서 절대로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앙일 뿐이고 기상이변일 뿐이고 무슨 이산화탄소 문제일 뿐이고 오존층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는 것이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인데 무슨 이 뭐 원자력만 해결하면 다 화평의 세월이 세상에 오는 것 같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아니면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입니다. 이제 교리적인 적용은 우리가 분명하게 하면서도 이 말씀이 왜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것인가? 혹 내가 이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수없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셨는데 일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실패만 연속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관점을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현실에만 급급하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 아니, 정직하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고의적으로 보지 않기로 작심해놓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지요. 목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요. 일어나는 사건들, 역사,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모두가 다 구원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그러나 거의 대부분 나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음 세상이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전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귀를 틀어막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았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다. 제일 먼저 골로새서 3장에서요. 3장 1절에서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한다면 어디 바라보고요? 어디에 마음을 두라고요? 하늘에 마음을 두라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하늘을 바라볼 사람이 있습니까? 자매님들 성경 공부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 이 세상에서도요. 병만 안 걸리면 그런 대로 살 만한 세상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겠어요? 하늘에 뭐 소망을 두겠어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아프게 하신다고요. 아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막 이를 갈 정도로 처절한 배신감을 느끼게 한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내시고자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힘들어요. 이 세상 살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경우에는 이 겉사람은 썩어져가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연력학제 이 법칙에 의해서 점점 더 허물어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목적, 그것은 바로 하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하늘에 두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을 두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절정은 바로 보상에 있습니다. 유업과 통치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상도 그냥 미지근하게 믿고 유업과 통치 그것은 너무나 못 이야기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고 무엇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오직 이생뿐이에요. 오직 이생. 그냥 건강하고 별일 없고 별탈 없고 자식들 무난하게 하는 일 그렇게 무탈하게. 근데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종교라고 한다. 그러니까 종교는 공통정이죠. 여러 번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것은 법당에도 있고요. 성당에도 있고 심지어 남미 호랭개 교회도 있다. 열심히 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인데요. 얼마만큼 나는 계시의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이냐, 나에게도 성취되어지는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 남겨진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고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대열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건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그 분별력입니다. 통찰력이에요. 이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이냐.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영적 분별력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이 생에는 별 염원이 없어요. 그냥 목적을 향해서 통과해야 되는 나그네 타국인 순례자예요.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궁극적인 영광을 주시기로 약속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매일매일마다의 주님과의 동행의 삶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둘째 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